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여기 벌이 쏘일 것 같아. 벌이 너무 많아. 지금 이미 우리 주위에 많아. 형,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이거 맛 한번 봐주세요. 살 수 있으면 아주 조금 사고. 아, 저건 어? 통으로 사야지. 그러니까 아주 조금 살 수 없나? 너 알아서 해. 형도 같이 바빠요. 됐어요? 와, 벌이 막 날라다녀요. 아, 진노이, 또이 꽃에 무아 까나이 못줏 못줏. 무아 까나이 못줏. 아, 못줏. 아, 김 짜토이 무언 김 짜토이. 아, 벌집을 저기 넣고 돌리는 것 같은데? 그래가지고 원심력으로 술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게 이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.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여기 벌이 쏘일 것 같아. 벌이 너무 많아. 지금 이미 우리 주위에 많아. 아, 그래요? 나 최대한 안 움직이고 있어. 좀 떨어져 있어야겠다. 몰라, 주는 것 같은데? 윙윙거려 지금. 못 줏. 아, 오케이. 저 강아지는 벌에 안 쏘이나? 궁금하네. 지금 제 주변에 벌이 굉장히 많이 날아다니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안 움직이고 있어요. 좀 무서워요. 그냥 여기 꿀 한번 유명하다고 해서 맛보고 가려고요. 맛보고 한 처음만 내면 되겠죠? 일단 돈은 안 내도 된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뭐 일단 맛봤으면 돈 내야지. 네. 아, 까만 니요. 엄청 많이 주셨어. 한번 먹어봐요 형도 온 김에. 약간 진짜 점 도는 꿀이네. 봐봐요. 아, 먹어. 그냥 꿀이야? 한국에서 먹었던 그 꿀맛이야. 아, 약간 그래요? 달면서도 약간 깊이감이 있는 그런 진한 단맛이야. 맛있어요? 네. 맛있는 꿀이야. 이 정도면? 이게 막 박하꿀인가 그렇대. 박하꿀. 박하인가 뭐 꿀인 것 같아. 무슨 꽃인? 박하꽃인가 뭐. 뭐 아무튼 박하라고 써있었어. 박하가 도시 이름 아니야? 그런가? 아니, 오다가 박하라는 도시, 아, 가다가 박하라는 도시 있잖아. 저도 한번 마셔볼게요. 꿀 맛이다라고 표현해야 되나? 먹다라고 표현해야 되나? 꿀 맛인. 점도가 높은데? 꿀이 원래 이렇게 점도 높잖아. 아, 근데 내가 먹었던 꿀보다 더 찐득찐득한데? 여기는 아마 뭐 진짜 꿀이겠죠? 자연에서 채취한. 아, 까만아. 통과해라. 안 받으세요? 안 받아. 까만 니요. 까만. 응원과. 응원. 러드 응원. 돈도 안 받으시고 인심들 좋으시네요. 경치 좋은 곳에서 꿀 채취하고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멈춰서 한번 먹어본 거예요. 네, 다시 출발합니다. 까만. 맛있네. 아, 꿀 맛있다. 당분 섭취, 당분 섭취. 보고 가자요. 오케이. 여기는 지금 물 속도가 좀 빠르네요. 유속이 경치 좋은 곳에서 잠깐 한 3분만 쉬었다 가려고요. 야, 진짜 경치는 좋은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만 봐도 될 것 같아요. 정말 좋은 곳이 너무 많아. 여기 물도 맑고 깨끗해 보이네요.
힘들어요? 어, 힘들지. 금요일이자 5일째잖아. 그래서 지금 한 다음 목적지까지 한 30km 남은 것 같아. 한 시간 정도 더 가면 될 것 같은데? 여기 잠깐 한 3분만 쉬었다가요. 가다가 약간 힘들기도 하고 경치도 좋아가지고 잠깐 멈춘 거예요. 여기는 뭐 들어가면 떠내려갈 것 같아. 이렇게 경치가 참 좋아요 지금 앞에. 근데 여기 왜 다 뿌연지 모르겠네.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. 잠깐 쉬었고 다시 가야죠.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바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. 그치, 아무 데나 쓸 수 있으니까. 다음 포인트는 한 40분 정도만 더 가면 될 것 같아요. 갈게요. 여기는 꽃이 잔뜩 폈네. 여기 꽃밭 잠깐 보고 가자. 저기 전통문상 대여해주나 봐. 아, 전통문상 대여해주는 것도 있어요. 이런 데 보면. 아, 저기 입으셨구나. 아, 밑에 입고 있구나. 살아있잖아. 지금 꽌바 헤븐 게이트라는 곳에 가고 있는데 거기도 뷰포인트거든요. 가다가 지금 한 15분 정도만 더 가면 되는데 꽃밭이 있길래 사람들도 내려서 사진 찍고 있길래 잠깐 멈춰봤어요. 이게 뭐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어제도 봤던 꽃이긴 한데 분홍색 흰색. 여기 밑에는 그 소수민족 의상 대여해주고 돈 받는 뭐 그런 거고. 아무튼 꽃이 많이 폈네요. 형 이것도 일부러 심어놓은 거겠죠? 이거 가지고 타는 거 아니야 꽃? 아 이거를 재배해가지고? 타는데 겸사겸사 이제 와서 찍고 그런 거 아니야? 아 팔기 전에 좀 덜 자랐을 땐가 그러면? 아 그니까 아까 애들도 이 꽃 등에 메고 그러니까 등에 메고 있던데. 그래서 여기도 경치가 좋아요. 지금 보려는 그 뷰포인트가 산 뭐 정상 쪽에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한참 산을 올라가고 있어요. 지금 보자. 이거는 인당 만동이라고 쓰였거든요. 아, 요 꽃이 피나 보다. 이런 게 피는 것 같고 아마 입장료인가 본데? 저기 안에 들어가서 사진 찍으려면 만동 내야 되나 봐요. 그러니까 그런가 봐. 근데 뭐 굳이 들어갈 거 없잖아. 아,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도 돼요. 굳이? 여기서 봐도 충분한 것 같아. 출발할까요? 사진 찍으려면 들어가서 찍어도 되긴 하겠다. 그러니까 근데 저렇게 뭐야 옷까지 갖춰 입고 사진 찍으려면 뭐 들어가서 500원 내고 찍으면 되지. 저희는 뭐 그건 아니고 지나가다 본 걸로 충분합니다. 저기 뒤에 말도 있네. 말도 말이 풀 뜯고 있네. 아무튼 가던 길 마저 가야죠. 네. 저기 꽃 예쁘네. 팔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걸로 돈 벌 수도 있겠다. 입장료 같은 걸로. 파는 거보다 오히려 그게 더 많이 벌겠네. 입장료가. 맞습니다. 꽃밭 잘 갔네요. 저기 위에도 있는 것 같아요.